계열이고요. 네, 영상예술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예술 안에 순수 영상 쪽이고 전혀 상업적인 걸 하지 않고 기반은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시작점이 어떤 픽션이나 대본이 아니고 주변의 관찰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인물 관찰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제가 뭐 하고 싶은 메시지나 아니면은 리서치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작업을 해요.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페인팅 회화 전공으로 들어갔었고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접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처음 접하고 영상 순수 영상 예술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했는데 제가 영상을 하게 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예술을 하고 싶었는데 영상이 또 그런 거랑 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다큐멘터리에 뭐 매체 또는 인물들과도 콜라보를 해야 되지만 촬영하고 나중에 편집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것까지도 작업의 과정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의 매체라는 거를 보고 영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게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영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작업을 했다 보니까 제 아이덴티티도 예술가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아왔었거든요. 여태까지는 뭔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는 외국인 또는 외부인이라는 게 제 아이덴티티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작업은 그래도 예전에 좀 시장 조사를 토대로 했던 작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위치가 달라졌고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던 걸 부산에서 와서 하는 거지만 그런 비슷한 컨셉을 잡고 하면서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점을 또 발견하는 거. 제가 부산 사람은 아니고 서울 사람이지만 그래도 모국에 와서 작업을 한다는 게 조금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커뮤니티 저는 이제 요즘에 시장에서 할머니들 촬영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견하는 어떤 한국인의 정 거기 안에 제가 또 블렌딩 될 수 있다는 거 아티스트로서 블렌딩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가져온 이 작업이 지금 과정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이게 그 2채널 영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지만 프로젝트 두 개로 해서 두 개의 영상을 한꺼번에 싱크해서 쏘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노동하는 여성분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약간 페미니즘과 연관된 어떤 시장의 노동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해서 여기가 그 부산의 시장에 있는 분들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부산에서 촬영한 것도 조금 있지만 부산의 해변이랑 예전에 옐로스톤 가서 미국에서 촬영했던 것들 그래서 자연과 접목시켜서 이제 투 채널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레지던시를 처음 해가지고 이게 근데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코로나라는 특수적인 상황에 있어서 참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지던시의 어떤 이런 소소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작가들하고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트 인 네이처 레지던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도 좀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